참 귀엽다고 장현영 씨가 칭찬을 많이 하네요.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아, 귀여워요. 아, 두 분 갈게요. 자,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윤수일 터미널. 고속버스 차창 넘어 외로운 소녀 울고 있네. 가지 말라고 곁에 있어달라고 애원하며 흐느끼네. 기약 없이 서울로 가는 너 심해가 너무 야속해. 차창을 두드리며 우네.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네. 터미널에 비가 오네. 이재성 씨. 행복하신 것 같아요, 형님. 네. 진짜. 표정이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. 아, 그래요? 예. 네. 그냥 뭐 긴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모든 생활에서. 죄송해요. 저희가 오랜만에 긴장하게 해서. 죄송. 긴장하셨어요? 네. 자, 다시 두 분입니다. 자, 룰렛 돌려 주세요. 먼저. 탕산의 라구요.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.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구요. 양진혁 씨. 아, 자. 어, 김홍수 씨 주무시나요? 어머, 진짜 주무셨어. 아, 밥 먹고 합시다. 주무신 거예요? 아, 잠시. 예. 멈춰. 어머, 홍경민 한.